저 돌 밑에도 그 저리 저 구치가 모셔져 있는 모였어요. 자네는 정원이 있어서 이르기도 하고 건강도 빌고 사업도 빌고. 아이고 아이고. 더워 선풍기 앞에 갔다. 세 번 하던가. 둘째를 뵀어요. 그래가지고 둘째가 요번에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아기를 낳는데 아마 그게 좀 걱정이 되시는지 아기 좀 순탄하게 잘 낳고 병 없이 잘 컸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 좀 빚으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쓰세요 하나. 아니 자네 속에 필요 없어. 됐어, 난 됐어. 요는 알아서 섞이고, 보살 줘서. 경북 울진. 아, 울진? 어. 경북 울진. 후포면. 후포면. 어, 뭐, 그래 쓰면 안 돼요. 돼요. 이리가 어. 이름. 보살님 이름. 이춘자. 이춘자. 예. 기도 내용. 자손들 뭐 건강하면 되지 뭐. 아니 보살님이 일단 무병장수를 하셔야 돼. 종합병원인데 뭐. 아니, 그래도. 아까 커피 사주라나? 네, 뭐 저는 커피도 좋고 팥빙수도 좋고. 아, 그럼 팥빙수 먹게 그럼. 지갑 주세요. 지갑 주세요. 지갑? 지금 계산하게? 네, 어머니가 사주셔야죠. 어머니가 계산해. 잠깐만. 왜 어머니 지갑에 제 지갑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자네가 지금 계산하게. 제가 갔다 올게요. 힘들죠? 힘드네. 아니 근데 여행이란 게 원래 딸이랑 왔으면 더 편했을 텐데 사위랑 와서. 사위랑 왔어요? 처음이니까 저도 어색하고 어머니도 어색하고 그래서 힘들고. 네, 여기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자네한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왜 그래? 아, 죄송해요. 아. 너 빨리 먹어야지. 그렇지. 저번에 이사기도 그랬어. 예, 네, 이사기도. 아, 아니, 그래. 근데 이게 진짜 고통스러워. 순간적으로. 어머니 안 가세요? 응. 난 안 그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한 번씩 오면은, 어? 그 이사기한테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좀 속상했어. 한번 아름이한테 말랬어. 어?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기라 왜 이사기만 올 때마다 버리라고 해? 어? 벤서방도 좀 나갈 때 가져가라고 하지 이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가끔 버려요. 저도 그러면서 은근히 육성 들더라고. 아니요 저도 어? 이제 이게 들어보면은 은근히 사위보다 아들이 좋네요. 아니 많이 좋네요. 나는 아들이 좋지. 나는 아들이 좋지. 근데 아름이는 아름이는 아니야. 다 핏줄이야 이거. 와. 한편들 보면은 어? 아름이가 하는 게 더 서운해. 솔직하게 앞으로는 그 동생한테 너무 시키지 말고 네 남편한테도 좀 시켜. 솔직하게 기분 나빠. 어, 이삭천아, 몰래 깨끗이만, 그 쓰레기만 네가 딱 버려다 주면 집안에 행복이 찾아와요. 그걸 어머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 어머니 있을 때는 형이 갈 테니까. 진짜 집안일을 처갓댁에 알리지 마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네, 처남도, 어머니 아들이죠? 아름이 누구 딸이에요? 이제 출가 예인이지. 이제 출가 예인이지. 아, 출가 예인이라고? 딸이지만 출가 예인이지. 근데 내가 이래서 한번